태공, 왁공, 이거공. 왔다빵이야. 사이즈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네요. 왔다리, 왔다리, 왔다빵이야. 으짜. 아, 왔다 묵직한데 이거. 쌍거리제, 쌍거리제, 쌍거리제. 나이스, 나이스. 진짜 죽은 낚시다. 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국입니다. 오늘도 쭈꾸미 낚시 나와봤습니다. 오늘 쭈꾸미 낚시 나왔는데 오늘 일출이 멋지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저 떠오르는 일출처럼 저도 떠오를 수 있기를. 가자. 가비 왔다빵. 시원하게 올라타는데. 가비 맞네. 시원하게 땡긴다. 애가 너무 세게 땡기는데요. 시원하게 꾹꾹꾹 이렇게 땡기더라고. 왓빵이. 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 갑이다.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 안 큰 것 같기도 하고. 오, 요거는 사이즈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 딱 쭈꾸미 사이즈 괜찮네요. 아, 특이하다. 오늘 왜 물을 쏴샀노. 아이, 지금 에헤이. 갑이. 아이고, 아직 작긴 하네. 에휴, 아직 작긴 하네요. 으짜. 갑이, 야, 이거 심했다. 와. 자, 채비 이렇게 교체하겠습니다. 2단 채비로 한번 공략해 볼게요. 직결 2단입니다. 자, 2단 채비 가보입시다. 왔다빵이야. 으짜. 갑이다. 아, 이거는 너무 작다. 호래기만 하네. 왔다빵이야. 오호이. 또 가비. UVK 퍼플입니다. 왓빵이. 좋네. 좋네. 무거운데. 오, 요 쪽이 한타. 또 가비. 갑. 자, 가비 할 때 무조건 이제 가지줄을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작년에도 많이 해본 결과 직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쭈꾸미. 쭈꾸미 칠조인데 가비가 많이 나오네요. 와, 또 가비. 왔다빵이야. 요것도 가비 같은데. 으아, 가비다, 또 가비다. 짠짠, 또 가비네요. 야, 오늘 쭈꾸미 낚시하고 백가비 하는 거 아이가? 왔다빵이야. 아, 왔다 묵직한데, 이거. 쌍거리 아이가? 쌍거리제. 나이스. 진짜 쭈건 낚시다. 쭉, 갑. 자, 왔어요. 왔다빵이야. 진정한 진짜 쭈갑 시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또가비. 자, 왔어요. 또가비. 아우, 또가비. 왔다빵이야. 요거도 느낌이 조금 오는데. 상거리 가자, 상거리. 느낌이 큰 거였구나. 현재 채비는 직결 2단 채비고요. 위에 빈돌에 연결해서 여기 UVK, 디오디오 UVK 퍼플 달고, 아래쪽에는 양핀돌에 연결해가지고 뽕돌 14호 달고, 짧은 쪽에 뽕돌 달고, 긴 쪽에 애기 디오디오 시림프 퍼플 네이비 레이저 컬러 사용해서 이렇게 2단 채비로 하고 있습니다. 또 탔어요. 와, 해 뜨니까 겁나 뜨겁네. 왔다빵이야. 우와, 가비가 준수한 게 한 마리.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뻥뻥하네. 자, 느낌이 왔어요. 하나, 둘, 셋. 느낌. 하나, 둘, 셋. 오, 갑이다. 갑이 왔다. 아, 갔다. 물아. 아, 와, 묵다 많어. 튕기지 마라, 갑수. 왔다리. 갑이다. 오. 사이즈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네요. UVK 퍼플에 나온 갑수입니다. 얘가 몇 번이나 저를 좀 밀당하더만 바로 올라와주네요. 몇 번 꼬셨습니다, 얘는. 사이즈 좋습니다. 왔다리. 와, 또 왔다리. 갑이. 아, UVK 잘 타는데. 짜잔짠. 맞았지? 그네. 왔어요, 갑이. 왔다리. 갑이에요. 갑수아. 일로나. 와, 오늘 너무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쭈꾸미였습니다. 왔어요. 갑이다, 이거. 무조건 갑이다, 이거. 왔다빵이야. 자.
자, 이거는 갑순이 맞습니다. 갑이 갑이 갑이야 갑이야. 맞죠? 100% 갑이죠? 이건 살짝 묵직한데. 꿈이다. 꿈이야 꿈이야. 우와, 문어 잡았어 진짜야. 우와 미쳤다. 우와 대박인데? 진짜 리얼 문어. 이야 문어 씨알 좋습니다. 문수 씨알 좋네. 오호 좋다 좋다 좋다. 나이스하다. 왕갑수이 그냥 갑수이 말고 왕갑수이 일로나. 왔다 빵이야. 와 오늘 너무 재밌는데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단차는 애기보다 조금 더 좋고요. 왔어요. 왔다 빵이야. 갑이 요거는 조금 빵빵해요. 조금 조금 저 서이 왔다리 왔다 빵이야. 왔다 갑이.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또 갑이 왔어요. 자 또 와라이 또 왔다이 좋다이 또 갑이다이 샷 터서스 다 또 왔어요. 아 계속 문다 계속 물어. 오세요. 그렇지. 저는 지금 바닥에서 지금 단차도 있는 상황에 바닥에서도 한 5cm 정도 뛰고 있거든요. 쭈꾸미를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왔다리 가비가 많이 있네요. 올해는 가비 잘 낼 것 같아요. 오케이 사이즈 이 정도면 조금 아직까지 작긴 한데 그래도 지난주에서 비해서는 평균 사이즈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쭈꾸미 거의 안 잡으려고 바닥에서 뛰고 있어요. 가비가 너무 잘 나와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자 또 왔어요 가비. 아 가비 맞다. 아 가비 자 또 왔어요. 왔어요 가비. 가비 왔다 빵이야. 어 무게감 좋다. 무게감 좋습니다. 쭈꾸미 왔다리. 와 따 씨알 봐라. 자 바닥에서 살짝 떨어지고 텐션 유지. 또 왔다리 갑이다. 왔다 빵이야. 또 왔어요. 그렇지 왔다리 빵이야. 왔다 빵이야. 시원시원하죠. 쭈갑이다. 오 재밌대 재밌어. 이게 진짜 진정한 쭈갑 낚시 아닙니까. 쭈갑 중간에도 갑오징어 한 마리. 근데 나랑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 얘들이. 왔다 그렇지 태공 왁공 이거공 태공 왁공 이거공.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있다 그렇지. 아 요번에 진짜 확실히 전달이 됐다 손에. 갑이다. 자 왔다리. 와 이거 씨알 좋다. 크다 크다 크다. 우와 야 쭈꾸미 사이즈 비교까지 되는 요런 느낌. 상그리 좋습니다. 들어가고 니는 서비스로 살려줄게. 가라. 그렇지. 와 오늘 진짜 잘 나온다. 이게 제가 잘해서 잘 잡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오늘은. 오케이 그렇지. 카운팅이 의미가 없는 날이다 오늘은. 그렇지. 와 좋다 좋다. 쪼소이 꿈이야. 준비됐다. 나는 준비됐나? 준비됐다. 아이고 니는 착하게 올라왔으니까 니는 나와줄게. 니는 너무 이쁘다. 가라. 그렇지. 아 오늘 말 잘 듣네. 야 가비. 야 이거 좀 이따 사이즈 비교해주고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그렇지. 가비면 씨알이 괜찮은데. 그렇지 쭈꾸미 맞지. 다리 쫙쫙 핀다. 와 활성도 많이 좋아졌네요. 왔다 빵이야. 수심이 좀 나와서 그러지. 오이 가비 또 가비. 오이 오이 오케이. 오 이거 묵직하다 이거. 오오오오 쭉쭉한다. 와 다 쭈꾸미 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쪽쪽
앞다리. 아, 이거 회전해오기 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작긴 한데 한 바퀴 돌아주겠습니다. 어? 갑이네. 돌았어도 됐네. 왔다리. 와우. 와우. 자, 오늘도 나와서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갑오징어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갑오징어를 좀 공략을 많이 해봤는데 갑오징어가 생각보다 마릿수가 나오네요. 다음 시간에는 갑오징어를 위주로 좀 공략해 보도록 하고 오늘도 즐겁게 낚시하고 들어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빠. 자, 여러분, 야들은 늦게 왔어요. 아니, 야들 안 잡히고 커가지고 수풍수풍 나아갖고 내년에도 파이팅 하기를 방생하겠습니다. 다 살았어. 싹 다 살렸어.